즉 견성도인은 여러분 화두선이 아니라 뭐 무슨 선을 통했건 견성한 도인은 견성성불이라고 크게 외치지만 법공만 압니다. 다른 거 모릅니다. 법공까지 얻은 양반이에요. 그래서 그분들은 선문답이 주 선문답이 다 뭡니까? 강의하다가 뭐죠? 주장자 하나 들고 이 주장자는 아닌데 이게 뭐냐 하고 이거 뭐냐 맨 이직거리만 합니다. 이거 한 30년 들으면 알것 같죠? 몰라요. 그래도 몰라요. 하는 놈이나 듣는 놈이나 다 뭐냐? 30년을 들어도 저게 뭐라고 말할 용기도 없고 저 어르신도 대단하고 모르는 나도 대단하고 서로 대단하다고 갑니다 이제. 이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. 더 없다니까요, 도리가. 이게 뭔지만 알면 돼요. 이거 말하면 화두 1700 화두 다 터진다 이거예요. 이거 말하면. 이게 내 참나의 작용인 줄 알면 끝나요. 화두 모든 선문답. 이게 다예요. 육바라밀의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. 아직 구공으로 못 들어가요. 반야, 선정과 반야의 기본만 얻어가지고 법공의 진리를 깨쳐가지고 사는데 자유자재하게 사는 경지가 확철되고 견성도인입니다. 일주보살 경지. 교학에서 그게 일주보살이에요. 보조스님이 그 경지를 일주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성철스님이 이단이, 보조가 이단이다 해가지고 수신결을 절에서 안 보는 겁니다. 원래 교과서였는데. 경어스님 망공, 해월, 수월 다 수신결 보고 견성했는데 수신결을 안 보니까 지금 절에서 견성자가 끊긴 거예요. 그걸 왜 누가 못 보겠냐, 성철스님이요. 왜? 어디, 견성하면 12지 부처지 견성했는데 어떻게 일주가 되냐 해가지고. 거기에 불만 있으셔가지고 거부했어요. 보조 이단이다. 파내라. 저 보조 드러내야 된다. 조계종의 제일 막 어른으로 여기면 안 된다. 그래서 지금 불교가 망한 겁니다. 제 망했다는 건 견성자가 안 나온다는 얘기라는 거예요. 절이 망했다는 게 아니라 어느 작은 사찰도 저희보단 잘될 겁니다. 그래서 근데 그게 망했다는 게 아니라 견성자가 안 나오면 망한 거죠. 열애의 종자가 안 나오냐 나오냐가 핵심 아니니까 왜 견성자가 안 나올까요? 이건 간단합니다. 수신결 안 봐서 수신결 안 봐서 제가 수신결 책 팔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해놓은 게다 있는데 와, 보세요. 경어 망공 수월 해월 그 경어 문파는 다 수신결 보고 견성했어요. 그 정도로 수신결 설명이 잘돼 있어요. 그런데 왜 그걸 못 받아들였냐? 견성하면 부처가 돼야지 어떻게 견성했는데 일주냐?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. 근데 그 받아들이시고 나면 자유가 옵니다. 그게 일주라는 게 나와야 보살도가 나와. 이게 견성만 망친 게 아니고요. 견성 성불을 주장해버리면 진짜 견성이 아직 남았는데 초견성에서 지금 모든 걸 끝내버리려다가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. 일주 견성은 초견성밖에 안 됩니다. 참나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참나 안에 육바라밀 들어있다는 거 아직 몰랐죠. 그래서 대승기 신론에서 일주 견성은 부분 견성이고 일지 견성이 진짜 견성이다. 그래서 일지부터는 법신보살이다. 진리, 법이 들어있는 이 진리의 몸을 다본 사람은 언제부터냐? 일지보살부터예요. 일지보살은요, 참나를 정확히 봐버려요. 일주보살은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란 거 말죠. 일주보살은, 자, 이런 거랑 똑같아요. 우리 몸이 DNA로, DNA에서 이루어진다. DNA가 결정한다. 우리 몸은 DNA가 결정한대. 우리 막 성격까지도 DNA가 결정한대. 이거 알아낸 양반이 일주보살이에요. 일지보살은 뭘까요? 게놈 지도를 쫙 펼쳐버린 사람. DNA는 이렇게 생겼어. 영적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니까요, 일주보살은. 일체 유심조만 안다니까요. 참나의 작용으로 생각, 감정, 오감이 나온다는 건 전문가인데. 그러니까 이거 들고 해도 다 대답을 하죠. 이거 뭐냐 해도 대답을 하죠. 이 소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?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게 대답하는 거예요, 서로. 한 놈이 또, 둘이, 오, 좀 하는데, 막 이렇게 서로, 너도 만만치 않아, 막 이러면서 둘이 서로 인간한단 말이에요.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미친 짓거리죠. 뭐 하는 거지? 그래서. 동문서답인가? 동문서답도 아니에요. 정확한 답을 한 거기 때문에. 동문서답 아닙니다, 선문단은. 정확한 답을 해야 돼요, 지금. 이 자식, 아는데? 이제 서로, 왜냐면 이쪽에 이건 겨루기거든요. 근데 탁 했는데 빈틈이 없어요. 이게 녹록치 않은데? 이랬을 때 서로 인가하는 거거든요.
이분들이 만나면 뭘 인간 서로 계속 벚꽃만 던져요. 요건 모르겠지 하면서 또 다른 거 들어봐요. 요건 모르겠지 하면 또 그것도 대답을 합니다. 서로 계속 이러고 노는 거죠. 빈틈이 없는데 법공으로 완전히 무장돼 있는데 그러니까 명상 잘해서 절대 견성도인 안 나옵니다. 법공을 알아야 명상은 기본이고 법공을 모르면 선문답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. 명상을 잘해서 명상만 잘해서 그렇죠. 명상에서 참나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. 법공의 진리를 알아야 지금 수작을 걸어오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. 지금 뭘 물어보는지.